시작합시다. 얘기 좀 해요. 어땠는지. 되게 우울하고 그냥 계속 죽고 싶었었어. 어떤 마음에 그랬는지 좀 얘기를 해줘요. 의미가 없고 허무했다. 그때 집단은 이후 혹시 그러신 거예요? 그 전에 조금 그랬었고 집단하고 나서 좀 더 그랬어요. 의미 없고 허무한 거를 좀 더 얘기를 해줘요. 어떤 마음들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얘기해. 아까 얘기했잖아. 희망이 안 보고 끝이 안 보이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희망이 없어요. 진짜 열심히 상담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뭐에 대해 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 성격이 뭐 드라마틱하게 변한다고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내가 계속 이렇게 노력하면은 좀 괜찮아지고 좀 세상 사는 게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관계 맺는 것도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아무 기미도 없고 그냥 헛되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리고 되게 지쳐 있었어요. 옛날에 전 남편한테 맞고 살 때도 애들 키우고 막 앞벌이 같이 막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든 애쓰다가 너무 지치면 그때 빵 터지고 그때도 막 죽고 싶어 했고 막 그렇게 한참 가다가 그 기복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 지금도 뭐 그건 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뭘 그대로구나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냥 그랬었어요. 야, 누타신님이 루카님을 너무 챙겨서 그걸로 이렇게 이야기 된 거야? 그 한 가지 사건은 아니에요. 다 복합적인 것 같아. 원래 이 생각을 계속 좀 하고 있었는데 루카님 때문에 감정이 올라와서 뭐 질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좀 그치? 그럼 좀 지겨운 거죠? 맞아. 그럼 좀 다른 사람들은 안 궁금해? 왜 사는지? 근데 그
그 말이 다른 사람도 힘든데 다 잘 버티고 있는데 아니 본인이 지금 너 왜 엉설거리냐 너 남들은 안 힘들어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아냐 지금 그렇게 들리거든요 본인이 힘들다고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개인 상담할 때 의미가 없다 하지 말고 힘들다고 말하라고 근데 본인은 지금 여기서 의미가 없다 그랬거든 유신님 자책하는 마음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말 좀 해봐요 왜 이렇게 안 변하냐고 늦쌤한테 뭐라고라도 하든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돈도 막 여기 쏟아 붓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냐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물어봤어요 뭐래요 그랬더니 경계선 성격은 많지 않던데요 경계선 성격상에는 맞지 않겠네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데요, 유신님한테? 그게 희망 없이 들리는 거예요? 짐 같은 거? 근데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도 안 바쁜 줄 알아. 그 내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르거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뀌게 바뀌었죠. 여기서 더 나아질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괴로운 거잖아. 응? 아니라고요? 숯불린 말이 더 근접한 것 같아요. 나? 뭐 지겹다고? 응? 너무 지겨워요. 이거를 계속 실현해야 되는 게 지겨운 거잖아. 그쵸. 어. 나아지지도 않으면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는 있는데. 그렇지. 그게 궁금했어, 나는. 어?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걸 다 계속 이렇게 살지? 그게 뭐예요?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나 진짜 질투도 안 하고 살고 싶거든요, 진짜. 그 왜 안 하고 싶어? 그게 억수로 쪽팔리고 억수로 힘들거든요. 아니 힘든 거는 알겠는데 쪽팔린 건 좀 내려놔요. 쪽팔린 건 뭐야? 힘든 것만 해. 아무튼 질투 안 하는 거랑 또 본인이 더 바뀌었으면 하는 거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하잖아 지금 응? 그리고 회사에서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어떡해요 그냥 맨날 무시하면 무시당하고 그냥 그냥 기계처럼 기계처럼 해보자 일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그게 약간 이후에 그냥 나는 이게 내 성격이고 질투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맞는 거고 그거를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도 그냥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저도 최근에 그 친구들이 너가 표정에 기분이 다 들어간다 근데 그 기분이 다 들어가는 게 우리도 다 알겠는데 말 안 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그 표정이 다 드러났을 때는 그 감정이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지내다 보면 애들이 익숙해지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애들이 모였을 때는 걔네들도 다 그런 각자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단점들이. 근데 그 단점들을 계속 싸우고 부딪히고 하면서 알게 되고 막 편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너무 이 뭐지 저희 친구들끼리 얘기여서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사회생활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해. 아니 좋은 얘기네. 훨씬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제가 사람 눈치 보는 게 너무 싫거든요. 제가 눈치 진짜 많이 봐요. 사실 집도 안 온 것도 아 좀 눈치 좀 덜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나에 집중을 못하고 어디 가면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어떤 거 같고 신경 쓰느라 내 할 일을 못하지? 이게 너무 싫었는데 근데 그냥 최근에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눈치를 보겠구나 근데 이런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겠구나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뭐 진짜 사람들 신경이 완전히 꺼지지가 않겠구나 이게 좀 약간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처음 그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럼 난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계속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불편하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럴 때 좀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좀 나아졌거든요. 내가 눈치 존나 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내가 눈치 보는 사람이라 나 싫어하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눈치 보는 성격만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 말고도 내가 가진 성격들이 많잖아요.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아졌었어요. 아니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네. 어차피 생긴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냥 이 상태 유지하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예전에는 이렇게 대표님하고 밴드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좀 힘이 나기도 하고 막 더 이렇게 의욕도 생기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좀 살아가는 힘이 됐었는데 어떤 것도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조차도 이제는 그리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진짜 그 생각 들면서 살 이유가 없구나 그냥 그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관계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그냥 사실 제가 오늘 집단에 온 이유, 개인 상담에 온 이유가 하나를 붙잡을 수 있으며 만약에 집단이거나 개인이거나 상담에서 내가 그거 하나를 붙잡을 수 있다면 살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아요, 한편으로. 짧게 생각해도 그래요? 남편 생각해도? 미안한 마음은 많죠. 솔직히 남편보다는 딸들한테. 지금 딸 때문에 약간 지저분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미실님을 붙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이 붙잡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본인이 붙잡으려고 왔고 그리고 붙잡 거기에서 반응해주는 선생님이나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있고 잘 느껴지진 않지만 그게 있잖아요. 본인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 내가 붙잡고 싶구나 그리고 붙잡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있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적어도 이건 있잖아. 그게 잘 느껴지진 않아도 뭐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죠. 그 부분이 힘든 건 힘들긴 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마음도 있잖아. 본인이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고 누사신님도 당연히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테고 서로 애쓰고 있는 거잖아. 그건 안 느껴져요? 실제 나한테 힘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힘이 돼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나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구나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건 있잖아. 느껴져야 돼? 네. 왜? 안 느껴져요. 애쓰고 있는 거지. 애쓰고 있는 걸 봐야지. 미신님도 애쓰고 있잖아. 본인만 애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다심님이 또 잘 안 느껴진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얘기해보라고 하고 있고 방법이 없고 안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해보고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잖아, 두다심님도. 무슨 생각해요? 얘기를 힘 빼고 얘기해. 긴장하지 말고.
얘기를 괜히 한 것 같아. 응? 얘기를 괜히 한 것 같다고? 무슨 마음이에요? 근데 어쨌든 혼자만 남들도 다 힘든데 혼자만 힘들다고 그러고 와서 징징대는 거 어때서 지금? 자, 나 좀 봐봐요. 나 좀 봐요. 이거는 바뀌어야 돼. 이 생각은 본인이 잘못하는 거야. 본인이 지금 몇 주 동안 게임인데도 힘들다고 쓴 게 아니라 의미가 없고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고 희망이 안 보인다 썼잖아. 끝이 안 보인다고. 그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이유나 목적이나 희망이 아니라 힘든 거라고. 응? 나 좀 봐요. 힘들었던 거라고.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본인 힘든 감정에 대해서 같이 머물러 주는 거야. 근데 그 힘든 마음을 벗어나려면 본인이랑 같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좀 보자고 수프림이 얘기한 거고 케이님도 자기 경험에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해한다 그랬고 동금이도 자기 경험 얘기하면서 본인 마음에 더 머물러 주잖아. 어때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니 그거 나 좀 봐요. 이해는 돼요? 내 말이? 아니 저 제 얘기는 왜 그걸 보지 않냐가 초점이 아니에요. 수현님 왜 그걸 보지 않고 있냐가 아니라 본인도 애쓰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들려요? 응? 말을 해. 안 느낀다고 뭘 하는 게 아니야. 안 느껴지는 건 알겠는데. 긴장하지 말고 얘기해. 미안한데 물 좀 따뜻하게 해서 갖다 줄게.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비난으로 들리니까 비난으로 들리니까. 아까 누사신님이 남들은 왜 사는지 안 궁금하냐고. 그러니까 남들도 다 힘들게 산다. 남들도 다 너만큼 버티면 산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만 힘드냐. 이렇게 들리고 수플린 말은 애쓰는 게 안 느껴져도 되는데 왜 안 보냐 이렇게 들려요? 나 좀 봐요.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상담자가 둘이 앉아서 본인 비난하지 않아. 나 좀 봐봐. 내가 본인이랑 상담하면서
내가 본인을 비난하려고 상담을 했을 것 같아요? 비난한 거 아니에요. 왜 비난해? 아까 나한테 물어봤잖아. 화났냐고. 내가 화 안 났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게 없고 내가 화낼 일이 어딨어. 지금 힘들어서 5월 8일 날 디데이 정해놓고 신변 정리했던 사람한테. 어때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얘기 알아서 할게. 아무튼 지금 내 얘기는 들려요? 비난하는 거 아니라고? 응? 네. 100%는 안 믿었다. 본인이 너무 며칠 동안 힘들어서 그래. 넘어가기 전에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안 없어요. 응? 한마디만 해. 다 본인 얘기예요. 지금 얘기해주는 마음은 있겠지만 난 비난으로 들려서 지금은 좀 듣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말하는 거 비난으로 들려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그냥 제 변명하는 것 같아요. 싫어요. 되게 처음에 느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명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 3주 동안 힘들었던 거 그거 그러니까 3주 동안 힘들었다고 말하는 게 변명처럼 느껴진다고? 여기 너무 멀쩡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봐봐 이 얘기만 할게. 본인이 그게 통합이 안 돼서 그래. 나는 알잖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 본인이 공개 집단 밴드에 올린 게 아니니까. 그럼 나한테 확인만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부자님은 진짜 내가 힘들었다고 생각하냐고. 대표님, 제가 힘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일찍 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 정말 디데이 정해놓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 와서 앉아있으니까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본인이 힘들었던 게 거짓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어때요? 얘기를 합시다.
어떻게 볼게요? 어떤 거? 그 유신님 얘기할 때 좀 눈물이 나는 거. 어떤 마음이었어? 개인이면? 그냥 갑자기 유신님이 사라져버릴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 방금 디데이 얘기했는데 그게 되게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뭔가 지금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유신님이 힘든 게 너무 느껴지는데 사실상 도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게 너무 좀 힘들었어요. 찾아봐 미신님 본인 때문에 옳지 않아. 너무 아깝다. 조금이라도 미신님이 너무 힘든 걸 덜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또 미신님 붙잡고 싶은데 안 붙잡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무서워요. 이걸 믿지 말아요. 무슨 무슨 마음이 미신님? 케이님 오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안 죽겠다 그랬죠? 걱정됩니다. 갑자기 사라질까봐. 유진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 힘들겠다 생각해요. 무슨 말이야? 당황스러워요? 네. 어떤 마음인데요? 그리고 지금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떤 게? 나는 오히려 너무 평온한데 지금 나도 내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케이님이 왜 우는지는 알기는 알겠어요? 무슨 마음이야? 빨리 다른 사람들 얘기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무슨 마음인데요? 그럼 얘기 한번 넘어갑시다. 뭔가 나 혼자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 지금? 네.
피디님은 좀 어때? 지금 얘기하고 미술이면 좀 반응한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리는구나. 그럼 잘 알겠고. 그래. 얘기하고 나니까 좀 그래도 좀 좀 나아요. 갑자기 누가 좀 사라질까봐 두려움이 좀 있는 거잖아, 그치? 저 5월이 그런 날이죠. 어, 그래. 그리고 5월 8일이 그런 날이거든요. 그 얘기 더 하고 싶거나 그렇진 않아. 네.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그 그때 좀 어땠어? 집단 끝나고? 아 그때요? 어 끝나고 좀 마음이 좋진 않았는데 그 그러고 나서 풀림하고 개인상담 그때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 얘기하면서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 네. 그냥 수풀림이 제가 이렇게 뭔가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 하고 소통이 잘 안 되거나 뭔가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엄마의 관계랑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나한테 좀 패턴이 있구나. 그래. 동구이는 어떻게 지냈어? 저는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쉬었어? 감기요. 아 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주도를 갔다는 학교 전체가 근데 도보기행을 갔다 왔어요. 응? 도보기행. 도보로? 얼마나 걸었는데? 올레길 60km. 그 4박 5일 동안. 힘들었겠네. 그래서 지금 이걸 나간 거예요. 지금 일주일 동안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온 거고. 그래서 도보기행으로 힘든 사람들 이때 다 쉬고 와라.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좀. 힘들어요. 방학이 언제까지인데? 일요일까지. 아, 저 동구미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집단에서. 그때 이제 동구미님이 저번 주 토요일인가? 토요일 맞나? 아무튼 한 일주일 좀 전에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는 아니고 카톡 하다가 전화돼요? 이렇게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뭐지? 되게 좀 오랜만에 통화하고 그리고 저는 좀 되게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막 좀 아프고 막 마감 때문에 밤샜다 이렇게 밴드에 올려놨었는데 동구님이 딱 전화를 하자마자 이 얘기를 제가 이 도보길 갔다 왔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몇 킬로 걸었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냥 좀 반갑고 너무 오랜만이고 좀 자기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하고 싶고 수다 떨고 싶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못했지만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관심 없이 느껴졌어요. 그냥 되게 동금이님이 수다 떨고 싶을 때 그냥 들어주는 사람처럼 생각? 저는.
약간 후덕후덕해서 알았어 부인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약간 좀 잘 들어주고 잘 반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물어보고 싶었어. 좀 저한테 연락하고 싶고 약간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좀 나한테 막 수다 떨고 싶고 이런 마음 이해해요. 그리고 이제 좀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 아, 내 상태가? 근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약간 연락을 안 했을 때 섭섭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좀 많이 안 했네 해서 오랜만에 해야겠다 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언니 마음을 안부를 먼저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좋다고 미안해. 아니 근데 동범이님은 K님이 좀 어떤 지점에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은지 이해는 돼요? 이렇게 아프다고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다쳐서 전화해서 이렇게 내 할 얘기만 하고 뭔가 관심이 없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억울하진 않아? 아니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아, 지가 연락하라고 해가지고 내 신경 써가지고 연락했더니 지가 연락하라는 건 내 사실 궁금해서 연락하라는 거 아니야? 응? 아니 그냥 카톡하다가 전화해도 돼요? 그래서 전화해 그랬는데. 아니 그래? 응. 아니 그러니까 동거민님 입장에서 좀 신경을 써준 거잖아.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신경을 써준 게 아니라고? 신경을 써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락하라고 했던 건 바로 전화가 아니고 전화하기 직전이 아니고 그 전에 왜 연락 좀 하지 뭐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 순간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편이야 진짜 편이 어딨어? 뭐가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동규현님하고 직전에 했던 얘기는 제가 연락을 많이 하는 걸 좀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동규현님한테. 사실은 저는 카톡을 그렇게 자주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 통화를 오래 하는 것도 좀 나한테는 힘이 많이 드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억울한 지점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제 제가 집에 있으면 좀 외롭긴 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이제 없으니까 여기는 같이 놀 친구 연락을 하면 이제 받는 애들 있는데 이제 평일이었고 아닌가? 아니 근데 연락을 하라고 평상시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뒀다가 그 마음도 좀 있어서 연락을 한 게 아니야? 내가 먼저 연락하라고 했었으니까 그 전에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집단을 못 갔었으니까 뭔가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싶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난 동구미님이 연락한 거 이렇게 내가 연락하라고 했고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제가 심심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질문할 겨를도 솔직히 별로 없고, 말을 막 쏟아낼 때는 동경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진 않고, 사실 그냥 동경님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심하고 나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얘기한다는 건 알겠는데, 좀 나랑 얘기하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얘기하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더 피곤한 느낌도 좀 있어. 어떤 건지 알겠어? 동금이는? 내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근데 좀 아까도 이제 아까 미슐님 얘기할 때도 본인이 좀 본인 경험을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는 틈을 안 주고 본인이 얘기하는 이게 너무 길어. 근데 이거는 좀 언어 습관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 미슐님한테 저도 요즘에 좀 그렇게 좀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좀 기다리면 뭐 무슨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 얘기하고 그럼 상대방이 질문할 수 있도록 좀 기다리기도 하고 뭐 그리고 K님이랑 통화할 때 근데 K님은 제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라고 이제 묻고 이거를 말하는 건데 그게 없어서 맞아요. 자기 이제 컨디션도 좀 안 좋고 힘들었던 기간인데 이제 일방적으로 계속 그거를 좀 강의 듣듯이 들어야 되는 느낌이니까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어때? 방법은? 그 지금도 내가 어때? 동금이 이렇게 묻잖아. 이건 내가 상담사라서가 묻는 게 아니야. 보통 대화할 때는 내가 얘기하고 네 생각은 어때? 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자기 얘기도 할 수 있거든. 트레이너 어때? 신경 썼던 부분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습관이 들었던 건지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물어봐. 케이님은 뭐 듣고 싶어라고 물어봐. 케이님이 얘기 시작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습관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해도 돼요? 아니 근데 동범이 왜 미안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니까 나도 마음이 아니 왜냐면 이제 누나한테 이렇게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불편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일단 상대방 마음을 좀 잘 물어봐요. 아 그게 좀 어떻게 불편했어요? 이렇게 묻고 아 그래 불편했겠다. 그게 먼저 돼야지 미안해. 이렇게 이제 하면은 K님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통화했던 걸 여기서 꺼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 왜냐면 누가 봐도 이 영상을 보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쪼잔해 보여. 그거는 알아? 아... 왜요? 왜냐고? 어쨌든 본인이 K님보다 나이가 어리고 K님은 뭔가 언제든지 연락해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자기가 사실 불편한 걸 꺼내는 거니까 쉽지는 않아. 이제 그랬는데 이제 꺼냈으니까 근데 이제 미안하다고 해버리면 이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본인이 미안해하고 수그리면 상대방 내가 이러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 내가 혼내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끼니까 스스로를 내가 뭘 하려고 그랬어 내가 저도 이제 그 그렇게 언니한테 이런 걸 받아본 것도 처음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해보자 일단 케이님 마음 좀 알아줘봐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좀 불편했어 그냥 좀 되게 피곤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아니 반성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 어떻게 이해 되지는 생각 중이었어요.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락하는 거 나는 둥둥이가 연락하는 거는 다른 문제고 나는 둥둥이랑 얘기하는 게 좋은데 아까 누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둥둥이가 물어봐주고 내가 물어볼 그 틈을 주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하면 그게 이렇게 뭔가 되게 일방적으로 받는다 느낌이 안 드니까 피곤하기보다는 즐겁거든. 그래서 그렇게 대화하면 더 많이 대화하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돼서 좋아요. 그리고 어렵게 얘기해준 마음도 좀 알아줘. 얘기하기 쫄잔해 보일 것 같으면 너 이렇게 욕 내리는 것 같아.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얘기해 준 거야. 진짜 얘기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 고민했어. 고민.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냥 들어줄 수도 있는 거지. 나 이러다가 얘도 지금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막 이러다가 있었죠. 진짜 노래 좀 하겠다 진짜. 아니 뭘 가만히 하는지 알아요? 끄덕끄덕 하니까 뭐라 소리 내지 말라고. 소리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좀 뭐라 할 것 같기도 하고 너 이렇게 야박하게 주냐. 근데 나는 좀 동생님한테 내가 좀 힘든데, 내가 불편한데,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대하고 싶고, 좀 솔직하게 대하고 싶어서, 용기 항상 얘기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용기 내줘서 얘기를, 한 게, 저의, 저랑 좀 더 잘 지내고 싶다는 그런 느껴져서 맞아요. 알아주니까 좋다. 근데 동근이가 얘기 이렇게 대화를 잘 못하는 거는 동근이 책임은 아니야. 물어봐줘. 그럼요. 뭐가? 그건 책임이야. 어른들 책임이야.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쏟아내거든. 엄마가 그러잖아. 진짜 똑같아. 지난주에 뿔리님이랑 저랑 밤님이랑 밥 먹었거든요.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 그래? 동금이님 쏟아내는 거랑 똑같다니까. 역시. 나 깜짝 놀랐어. 똑같아 똑같아. 자기 얘기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왜 그랬어요? 무슨 마음이었어요? 전 침묵을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밥 먹는 자리에서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뭐 말을 한다는 그런 의무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신나신 것 같았어요. 좋았어요. 같이 있는 자리가 좀 좋았어요. 좀 마음 편했던 것 같고 여기보다는 편하잖아요. 인사적인 자리가. 질문을 해요 좀. 사람이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지 무슨 뭐 자기 얘기를 해. 질문을 해요. 동급이한테 질문을 하고. 아니 K나 밤이나 궁금한 거 많이 없어요?
아 그래도 그때 질문은 좀 동그리님보다는 그런 질문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 번에 나오는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웃겼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서 저도 몰랐어요. 고맙네요. 알려주니까. 근데 동그리가 이거 좀 바꾸려면 엄마랑 대화하는 걸 좀 연습을 해야 돼. 집에 와서 그냥 혼자 방에서만 있지 말고 그래서 뭐 엄마한테 묻고 엄마 자신들에게 뭐 엄마 얘기 좀 그만해 하면서 본인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쉽지는 않아 대화하는 방법들은. 그게 이제 친구들이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왜? 어떤? 그냥 친구들이랑 대화하는데 많이 물어보려고 최근에 노력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 약간 어른들한테 뭔가 칭찬받고 싶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일을 하면은 계속해 칭찬을 해주니까. 누가? 주로 누구야? 선생님들. 네. 제 얘기를 했을 때, 너 되게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런 칭찬들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 교육이 나온 걸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말기게 어디 버르장 머리 없이 이생 자기주장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말들이 많아지는구나. 맞아. 이해가 되네. 이에 대해서 어떤 느낌? 나이스 트라이. 아니. 너 왜 그런지 좀 알 것 같고 공감이 된다고 해야 되나? 경험 뭐 있어요? 나도 비슷했던 것 같아. 나도 주고받는 대화가 이렇게 주고받는 거라는 걸 배우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 그냥 이제 뭔가 내 얘기를 그니까 그 되게 난 좀 약간 가오가 있어가지고 간지나게 말 멋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나한테 되게 있어가지고 그 누가 칭찬해 주셔서 그런 건 아닌데 뭐 대철학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막 열심히 꾸며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게 싫어하지. 많이 망했을 거야. 근데 나도 친구가 너무 오랫동안 없었어. 되게 싫어하지. 되게 사람들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얼굴만 썩어 있고. 그렇지. 지금 마음은 어때, 동공이 마음은? 그렇지만 세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무튼 본인만 못하는 거 아니야. 맞아. 내가 봤을 땐 대화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맞아. 그래서 이거를 혼자 것만 갖고 가지 말고 학교에서 또 친구들한테 이제 대화할 때도 좀 연습하고. 근데 문제는 친구들도 대화를 잘 못해. 그렇지. 그래서 연습이 잘 안 돼. 다 동구민님 같을 것 같아. 그럼. 아니 내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나도 동구민님 또래는 그랬던 것 같아. 내 얘기 막 이렇게 하고 열어 떠나고 했지 내가. 근데 이제 저희 얘기를 많이 숨기게 되나요? 갈수록 숨기게 돼요 제 얘기를. 아 숨기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얘기를 덜 하게 되냐고? 사람을 가리게 되지. 네. 저도 그냥 궁금한 게 저를 그냥 고1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친구처럼 대하는 뭔가
근데 그게 저도 좀 낯설긴 하거든요. 어른이 저한테 제 친구처럼 대해주는 게 해주는 게 아니지, 대하는 게 좀 낯설긴 해요. 나도 그게 좀 나도 처음이고 좀 낯설기도 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동근이 나이가 딱히 신경 안 쓸 때도 있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친구랑 시사방처럼 썼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동근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 좀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좀 때마다 다른 것 같아. 케이님은 고등학교 때는 어땠어? 본인 고등학생 때는 좀 내가 어리다 생각했어? 아니면 좀 다 컸다 생각했어? 다 컸다 생각했죠. 그런 느낌인 거야, 저 친구도. 나는 우리 아이도 고1이거든? 나 옛날 내 고등학교 생각하면은 나는 그때 부모가 필요 없었다고 생각해. 그때. 그래서 아, 얘도 그러겠구나. 근데 이제 동근이 입장에서는 계속 어린 시절만 살았잖아. 그래서 본인을 되게 어리게 보는데 사실 내가 봤을 땐 다 컸어 그냥. 저 이번에 용돈도 한 달에 12만 원으로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가 생활비도 해보고 관리도 해보고 그래 그렇게 하긴 했어요. 저희 학교에서 자본주의라는 소리를 해보거든요. 또 혼자 얘기한다. 너 더 자본주의 우리 알아. 근데 그 얘기를 왜 하고 싶은 건데? 갑자기. 거기서 과제를 내줬어요. 아니 근데 이 돈 얘기를 왜 하고 싶냐고. 다 컸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거 들으니까 어땠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해줘야지. 제가 컸는지 어린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또 그냥 성인에 가까운 나이일 뿐이라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는 안 큰 것 같다고? 다 컸어. 아니 그 크리스마스 때 저랑 밤이랑 그 동근이랑 또 다른 친구 저희 아는 친구랑 넷이 놀았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굳이 나이를 말 안 했거든요. 홍미미님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끝까지. 몰랐어. 그냥 어려 보이긴 하니까 20대 초반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했대. 술을 안 마셨는데. 아, 뭐, 술 안 마시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게 보여. 네. 이제 어린 사람 입장에서는, 네, 커 보이고 싶긴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해주면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맞나 싶기는 한 그래도 잘, 다 컸다는 얘기가 이렇게. 납득이 되진 않아. 근데 약간 설날에 받는 용돈의 크기로 생각이 들어요. 약간 바뀌어요. 3년만 지나면 없어. 돈 벌어야 돼. 저 미국 갈 거예요. 미국을 가다니? 네. 대학을? 네. 대학을? 제가 이미 어려운 길을 설정을 이렇게 정해놓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국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는 거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미국 대학 등록금을 엄마가 내준대? 제가 버는 거죠. 미국 대학 등록금이 얼마 준다? 근데 그게 제가 계획이 또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알아. 2년제 대학이 있거든요. 그거 갖다 편입한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는데 등록금을 부모님 내주신대? 아, 등록금이 얼마인지는 알아? 내가 궁금해서 그래. 800 정도.
유니버시티 등록금이 800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커뮤니티 칼리지. 칼리지는 그렇지 나중에 그러고 나서 또 유니버시티 들어가면 아니 뭐 미국에 가든 한국에 가든 그건 뭐 엄마끼리 엄마랑 얘기하면 되고 근데 뭐 한국에 있다고 옛날로 돌아가고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우리 큰애가 엊그제 아빠는 학교 그만두고 돈 벌까 이러더라고. 나는 괜찮다 생각하거든. 근데 대신 이제 1학년까지는 좀 다녔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는데 1학년만 다니고 자대가 돈 벌겠다 그러면 내가 그랬지. 그래도 되지. 근데 너 돈 벌면 내가 너 생활비는 안 줄 거야 이랬거든. 왜냐면 자기가 돈을 벌면 더 이상 이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은 난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고3까지 학교를 다닌 다음에는 20살 때는 원칙적으로 나는 돈 안 줄 거거든. 그래서 동금이가 스스로 본인이 어리다고 생각하면 누군가의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본인이 아 내가 조금 있으면 성인이고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그건 뭐 미국에 가든 한국에 가든 상관은 없고 그건 어때 들으니까. 이제 좀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그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또 엄마랑 관련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 아, 놀다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 이런 거 엄마는 어두워지면은 되게 걱정을 많이 하니까 제가 근데 저번에도 너가 연락을 하라고 했잖아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제가 내가 오늘은 여기에서 친구랑 좀 얘기를 하다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주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그 약간 시간의 제약을 받는 느낌이 아직 그렇지 그런 일이 거의 다 끝났어. 2년만 참아. 2년만 참으면은 되고 그래. 그리고 나는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 좋을 것 같아 생각해. 아무래도 거기서 좀 시야가 더 넓어지는 것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진짜 가고 싶으면 그 이제 그 이후에 등록금도 현실적으로 알아보고 계속 세워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지금 그래서 호프를 토익을 한다고 했었지만 이제 토플을 공부를 하려고. 근데 내가 한때 특목고 애들 가르친 적이 있거든 심리학을. 왜냐면 미국 대학 갈 때 AP 수업을 시험을 봐서 점수를 따야 되는데 거기에 사이클로즈가 있어. 대학을 미국으로 가잖아? 거기서 잡을 얻기가 어렵고 그러면 거의 다 한국으로 와. 그럼 다시 시작이야. 그래서 나는 만약에 우리 애가 외국 가고 싶다 그러면 학부는 한국에서 마치고 석사, 박사를 스콜라십, 장학금을 받아서 가라. 그래야 거기서 잡을 얻을 가능성이 많지. 대학을 쏙 가버리면은 사실 붕 뜨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말고 그리고 등록금도 너무 비싸. 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유니버스 편입을 왜 많이 하게? 비싸니까. 비싸니까 애들이 유니버스에 다 떨어져 나가거든. 그래서 이게 엄청 많이 가는 거야. 등록금이 진짜 너무 비싸. 상상 이상이야. 한국대학 가서 교환학생으로 그렇지. 가서 공부하는 것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기서 고민을 해봐. 내가 목표가 딱 있어가지고 뭔데 목표? 디즈니 취업을 하고 싶어서 약간 이게 어른들은 아, 환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아니 왜 환상이야? 환상은 아니지. 저는 미국 생활을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대학을 가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 살고 싶은 거야? 네, 생활을 거기서 하고 뭔가
가지고는 그 목표에 다다르면 그 근처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 네. 그래. 마무리들 합시다. 저부터 먼저 하면, 동구매님이 계속 사람들이랑 질문하고, 본인 얘기하고, 질문하고, 본인 얘기하고 계속 연습하면, 본인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되게 대화 잘하는 사람,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도 집단에서 이제 좀 피드백을 계속 좀 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사실 그동안도 좀 계속 느끼기는 했는데, 케이님이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주고, 본인도 어느 정도 그거를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집단에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 집에서도 엄마랑도 좀 대화하는 것도 연습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슐린. 오늘 미슐린 비난한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미슐린 비난한 거, 일 마음도 없었고, 비난하지도 않았고, 걱정이 많이 돼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나는 미슐린, 난 그거는 좀 미슐린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 나 좀 봐야죠. 창피한 거. 본인이 감정적으로 어떤 충동이 올라오거나 질투를 크게 느끼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좀 그래도 드러내면서 조금씩은 달라지곤 있잖아요. 아주 느리지만. 근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러긴 어렵거든. 근데 그 창피함 느끼는 거는, 그거는 좀 계속 표현하고 아니란 거 확인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저도 유진님이 걱정되고 좀 괜찮아졌으면 조금이라도 괜찮아졌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동구님한테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걸로 쌤이 알아줘서 좋았어. 그리고 동구미가 되게 잘 들어주고 내가 하는 말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거 좋아. 앞으로도 잘 지내고 싶어. 친하게 지내고 싶어. 끌리님이 오늘 얘기를 많이 못해서 아쉽고, 그날 좀 약간 동균이랑 비슷한 모습이 있어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즐거웠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저는 상황을 잘,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얘기하면서 긴장되는 게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손에 힘이 들어가고 막 몸이 막 경직되는 게 보이니까 잡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걸 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미슐린한테. 예, 그래서 날 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서 어떤 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을 못 했어요. 근데 마음은 되게 쓰였고 예,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인생이 되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저희는 좀 아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전부터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아까 K님이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하면 전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다시는 말한 것처럼 이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마음을 써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되게 좋은 언니랑 저 동금이가 인연을 맺은 것 같아서, 되게 좋고, 고마워요. 왜요, 또? 그러지 마, 진짜. 안 말해. 앞으로 옆에 앉지 마세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아주시면. 그리고, 동금이랑 얘기하면서 가끔, 아, 내가 왜 한 주제를 쭉 이어서 얘기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막 산만하게 얘기하는 걸 느끼거든요. 내가 스스로. 아, 나 근데 산만하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보면 영향을 줬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동금이가 집에 와서 엄마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얘기해줘서 되게 고마웠어요. 나중에. 많이 기다리거든요, 동금이가 대화하기를. 그리고 아까 제가 막 소리 낸다고 하는 거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 의식을 했는데, 네,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기 저는 꿀리님이 소리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소리에서 나타나는 건데 마무리 때도 그렇고 그 동금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예요. 네. 그 그냥 어린 딸이 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겠지만 너무 그냥 뭐라 될까요? 어른이고 가르쳐야 된다는 시각으로만 동금이님을 계속 보고 있는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K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동금이님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게 이것도 사실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내가 이게 어떤 플리님이 반응하는 게? 어. K님이 동금이님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 무슨 학부모 상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좀 이건 좀 약간 흡혈귀 같다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여기서 받아먹어야 될 양분을 왜 본인이 먹고 있지? 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 알아서 하겠지 둘이. 근데 거기서 자꾸 본인도 뭘 배워가지고 본인도 막 동금이한테 뭘 좀 뺏겨야 된다는 그런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너무 불쾌해. 불쾌할 것 같았어요. 엄청 불쾌해요 그거. 동금이는 불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그래요? 어.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야. 아, 독립된 기체로 내가 인정 안 한다는 거. 옆에서 막 하는데, 와, 진짜.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진짜. 그럼 이제, K 언니가 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엄마 눈치면 되죠. 그렇지. 그렇지. 저도 눈치 보여요. 눈을 감는 걸. 눈을 감는 있지. 아 이렇게 사람이 마음가짐을 고쳐먹을 생각을 해야지. 마음가짐 쉽게 안 고쳤으니까 그렇게라도 노력해보겠다는 거. 애를 쓰세요. 네,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K님이 얘기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아 나도 본받아야겠다. 동민이한테 좀 더 내가 친구처럼 생각하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좀 K님이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웠는데 그거를 동금이님이 좀 어떤 마음으로 좀 받을까 이게 되게 좀 궁금했는데 동금이님 그래도 좀 친구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K님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동금이님한테 얘기를 좀 했을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저는 동금이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자기 얘기 이렇게 하는 게 그 마음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가 이제 경험했거나 이런 것들을 좀 뽐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뭐 어른들도 다 있어요. 저도 있고 근데 이제 저도 있고 한데 그거를 어른이 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줘. 서로 잘 안 들어줘.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서 아까 사람을 가린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들어주는 걸 아니까
그냥 서로 좀 이렇게 뭐랄까 무관심하고 맹맹하게 이제 지내다가 그걸 좀 받아줄 사람이 오면은 막 쏟아내기 시작하거든. 그게 되게 그 곤욕이야. 그래서 그 술자리 이런 게 사실 그런 거거든. 그래서 나는 동금이님의 그 마음 자체가 뭐 잘못됐거나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아, 이런 마음이 있고, 근데 이런 마음을 보다는 또 상대분도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하고 서로 이렇게 좀 배분을 좀 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배웠다고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공감 많이 돼요. 그리고, 그때 미실님, 저도 미실님한테 뭐 비난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이에요. 경이는 마음이 있고, 좀 잘 안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더 괴리감이 좀 느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거나 그랬을 때, 미실님이 더 나는 잘 안 느껴지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 있고 이러면, 더 오히려 본인만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거나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뭐랄까 일단 저는 미신님이 이상해 보이진 않고요. 이상해 보이지도 않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아 지금 되게 좀 힘든 순간이시구나.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좀 이겨낼 수 있거나 견딜 수 있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미실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실님하고 관계 맺고 있는 유다심님이나 또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뭐 답도 모르겠고 하지만 옆에서 좀 지금 순간이나 좀 이런 것들을 좀 견딜 수 있게 하는 뭔가를 찾고 싶고 미실님이 여기 와서 이제 앉아 있는 것도 좀 그런 거잖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를 좀 이렇게 잡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은 아니고 미신이 힘들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마음. 이상해.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케이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구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사님이 진로 그 미국 얘기해줬었잖아요.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 진로 상담 해보고 싶다는 게 들었어요. 그리고 미셸님은 잘은 모르지만 응원해요. 뭐라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응원해요. 그냥 지금 힘든 거는 너무 낯설어요. 아까도 나가서 센터 앉아있다가 센터 상담실을 막 보고 왔는데 내가 여기 5년 동안 다니는 곳이라는 것도 안 느껴지고 아까 플리님 아닌 줄 알았어요. 플리님 맞죠? 약간 외모가 조금 달라져서 그런 건지 저는 더 너무너무 낯설어가지고 이게 같은 사람을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울시지 않은 표정을 쳐다봤다가 여기 와서 플리님 하긴 하고서 좀 일상에서도 잘 안 느껴지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아니, 아까 다 케이님이랑 동근이랑 플리님이랑
다 얘기해 주셨는데 듣기는 열심히 들었거든요. 네, 까먹을 것 같아요. 영상이 있잖아 우리는. 안 봐요. 보면 되지. 까먹을 것 같으면. 그거 좀 아까 전에는 이제 원숭이 된 기분이었어요. 앉아 있을 때 계속. 그래서 그것도 싫어서. 생각보다 마음 편해요 지금은. 네, 감사할게요. 아셨죠? 수련해 주시고요. 아셨습니다.